유튜브 여러분들! 유하!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은 피자 먹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피자집 이름은요, 레전드 피자예요. 피자집이 레전드 피자.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페페로니 작은 사이즈, 파인애플 추가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가격은 18,000원에 파인애플 추가 2,000원 해서 2만원이고요. 콜라, 이거는 집에 있던 콜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뻥 뚫린 곳에 파인애플과 여기만의 다른 소스가 있어요. 뭔가 양파 같은 양파 맛. 이거는요, 저는 어떻게 먹냐면요, 이거를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피자를. 자, 맛있겠죠? 저는 제가 먹는 거는요, 어떻게 먹냐면요, 피자를 레전드 피자 먹는 거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뻥뻥 뚫려 있죠? 여기 이렇게 그거에 이렇게 끼우고요.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찍어 먹습니다. 저는. 아시겠죠?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먹기 전에 장갑 좀 들고 올게요. 저 손에 기름 묻는 거 꼬라야 싫어해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 여기는 정말 좋은 게 토핑도 두껍고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이 페페로니를 너무 좋아해요. 맛있어요. 짭짤해가지고. 소스를 찍어서 앞니를 활용 잘합니다. 저는 앞니를 잘 먹어요. 근데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금니를 많이 쓰긴 하는데 앞니를 잘 써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니는 어금니에 음식물 끼일 일 없어서 좋겠다 이러면서 맨날 장난쳤어요. 그래서 앞니를 먹는 게 남들보다 앞니를 잘 먹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걸 먹어도 되게 많이 넣은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라미네이트 정보는 아이디 식가입니다. 아이디 식가. 짬식이 이 방에 있어? 조금 있다가 먹겠습니다.
뒷부분은 뜨거울 때 안에부터 먹는 게 좋아. 파인애플 너무 많이 주셔서 안 짜요. 전 너무 맛있어요. 저 피자헛에서 일하는데 왜 40%나 세일하는데 딴 거 드세요? 근데 진짜 맛있겠다. 빡치네 하는데 맛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메이커 피자집도 유명 피자집도 정말 맛있긴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인스타 다이렉트 보내면 알려드릴게요. 인스타 다이렉트 보내세요. 라미네이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척기 아니에요. 그리고 인스타 마팔 아니에요. 개그리스럽다고? 그거 알아요? 저는 피자집에 일해봤어서 아는데 피자집에는 알바를 하잖아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다 피자 줘요. 피자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 알바하세요. 겨우사리님, 22개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겨우사리님, 2더하기는 도요미. 고맙습니다, 겨우사리님. 감사합니다. 먹을래요? 레스토랑에서 일하면 스테이크만 주냐 하는데 아니야. 하늘바님 18개의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하늘바님이 빡센게 고맙습니다. 하늘바님 한번 보죠. 고맙습니다. 생방송이에요. 유튜브는 녹방이고요. 아우. 레전드 피자 적혀있죠? 꼬다리는 조금 이따 먹을게요. 녹기 전에 이 치즈가 영어랑 친분이냐고? 영어랑 공방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K랑 친하잖아요. 오고 가다가 몇 번 봤었어요. 방송에서 말고. 전자기 집은 10개부터요. 대륙별님 안녕하세요. 여드름 5860개님 10개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이뻐죽겠죠? 이뻐죽겠죠? 왜? 앞니로 먹어서?
어제 남순이 오빠야. 오, 얼굴에 치즈 삼촌님 10개 선물을 딱딱 주시다니 세상에나. 처발처발 하면서 먹더라. 치즈 삼촌님 10개 고맙습니다. 치즈 삼촌? 너야? 입 벌리면서 쩝쩝거리더라고? 저는 코가 막힐 때 아니면 입 벌려서 쩝쩝거리면서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이거 안 좋은데. 코 막혔을 때만 입 벌리고 먹어요. 스파클님 한개 고맙습니다. 도쪽 감성 끌린다고? 진짜? 도쪽 감성 웃기지? 꾸미가 있잖아. 내 방송을 항상 보다가 못본 영상이 있어서 남는 시간에 그 영상을 봐야 돼. 그 기분. 그 뭔지 알아? 이런 느낌이야. 아, 뭐 하지? 아, 지금 뭐 하지? 아, 맞다! 그 드라마 보면 되잖아. 맞다, 맞다, 맞다! 약간 이런 기분이야. 내가 어제 갑자기 게스트로 나가는 방송에 공지 안 적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간 이런 기분입니다. 알겠죠? 왜 이렇게 동그라졌냐고? 몰라? 살쪘나 봐. 아, 어제 고드림씨 나오는 것까지 보다가 잠들었는데 잠들었는데 끄고 너가 왔다고? 야 댕댕아, 너 막 채팅치고 놀았잖아, 맞지? 그래서 나 너 채팅치고 놀았지? 그래서 내가 댕댕이 보고 어? 댕댕이는 보고 있네? 아 댕댕이는 보겠다, 댕댕이는 내 방송 보겠다 이 생각했는데 아, 너 아닌가? 그럼 누구 D 한 명 채팅치고 놀던데? 둘다 뭐야? 몰라? 아니 고드림 부분에, 고드름씨 부분에, 고드림씨 부분에, 고드림씨. 온화 안녕? 온화님 내랑 닉네임 똑같다? 내가 뭐라고? 저도 코딱지 생성되냐고요? 네 생성되죠. 어떻게 생성 안 됩니까? 김태희 코 안 팔 것 같아? 김태희 씨도 코 팝니다. 코 어떻게 파는지 사람들 안 볼 때 이렇게 팝니다. 김태희 씨도 이러면서 사람들 안 볼 때 아, 세배우님 레알 장문충이네요. 도아님의 눈마울은 밤하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별빛, 달빛이며 턱선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급이며 아, 그만 읽을게요. 누나 같은 사람도 발냄새 나요? 아니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발냄새는 안 나요. 근데 배가 불러요.
때도 안 나요. 저 진짜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유튜브 여러분한테 할 말 있어요. 지금까지 먹방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여러분.